번째 홍콩에서 매출 산다고 오랜만에 영상에 나오면서 오프닝부터 이런 소리가 영수증입니다. 예. 슉. 요즘 디올 언박싱을 많이 해드리네요. 맞아요. 상처다. 아 예뻐. 매끈매끈한 복수 가죽. 네, 아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네, 이게 또 자석이라 그렇게 좋다고. 뒤집어주세요. 뒤를 보여주세요. 안쪽 보여주실 거예요? 네. 예, 예뻐요. 네. 뒤에는 포켓이 있는 거죠? 네. 네.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네네. 크리스천 디올. 네. 그다음에 다시 열어서 이렇게 하면은 안에 되어 있고 네.
이게 은근 수납력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급한 대로 한번 제 지갑 좀 갖고 와보세요. 볼게요. 네. 저는 지갑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급한 대로. 네, 핸드폰 뒤집어서 넣어주세요. 핸드폰이 들어가는가? 오! 오! 충분한데? 세로로도 들어가네요? 괜찮은데? 충분한데? 충분한데? 그리고 뭐 여기 아, 이제 이러면은 하나 더 사는 게 이제 미디움으로 굳어지나요? 충분하네. 그리고 진짜 충분해. 어, 진짜 엄청 충분해. 핸드폰 사이즈 근데 이너백은 꼭 해야 돼. 조금 좁아지더라고. 이제 바로 착용하겠습니다. 끝. 예뻐요. 네. 뒤집어서 열어보세요. 네. 아, 이거 끝에도 달아달라 그랬는데 이만큼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이 정도면 괜찮지. 그땐 여기 달려 있었잖아. 최대한 밑으로 내릴 만큼 내려가지고 사실 뭐 괜찮을 것 같긴 해. 엄청 예쁜 좀 차분한 인디 핑크 색상이야, 그치? 그리고 캐시미어 백이고 그래서 캐시미어 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부드럽고 소재 자체가 실제로 봤을 때 주는 고급스러움이 있지. 그렇지만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로로피아나 코트도 진짜 예뻤는데 아까 그거 하얀색이었지. Remind me of the price. 1350인 것 같은데. 그치? 색깔을 먼저 봤는데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전 갈색을 골랐어요. 제가 뉴트럴 톤을 많이 입기도 하고 우리가 매장 갔을 때 봤던 컬러는 남색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하늘색도 봤잖아. 하늘색도 봤었지. 근데 이거는 그때 다 딜리버리가 좀 늦게 된다고 해가지고 이 색깔을 실물로 보면 이거를 제일 늦게 봤던 것 같아. 네. 프로버로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좀 제가 골반이 길어서 하이라이즈를 입어도 약간 허리 라인이 너무 크롭이 위로 올라가면 뚱뚱해서 40이 아니고 살집이 좀 있어서 40이 아니고 이거는 원래 본인들 사이즈보다 하나 혹은 두 개 정도 업하는 게 좋아서 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어깨와 등판이 약간
어깨가 휴지 네 칸. 웬만한 남자 어깨. 직각 어깨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너무 너무 예쁘죠, 정말. 네. 매우 마음에 듭니다. 가격은 공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20만 원이고요. 근데 정말 치사하게 버튼이 아니라고 이거 안 준 거 알지? 여분으로 되는 단추 이런 거 없지 않을까? 어, 이거는 단추가 아니라서 이건 여분을 안 줬어. 정말 치사하다. 고기. 어, 고기. 근데 언니, 언니 거가 반팔인데 더 비쌌지? 가격 기억이 안 나네? 단추 값인 거 같은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400만 원 안 넘었는데 그게 360대 아니었어요? 몰라,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단축값이구나 그거. 진짜 너무 치사하다 진짜. 네. 좋아요. 언니 거랑 색깔이랑 이런 거 좀 비교해볼까 봐요. 벌써 숨질 나네. 내 건 납작했는데 이거 왜 봉투야? 정말. 근데 가격은 어차피 공홈에 나와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언니 왜? 언니? 왜 벌써 뭐가 이렇게 많이 묻어 있는 건지 물어봐도 되니? 버튼요. 네. 버튼이 남친이니까 여름에 입으면 이쁠 것 같아서 네. 반팔로 구매했고 버튼이 약간 얘는 구를 잘라놓은 반구 형태고 이거는 평평해요. 그리고 심지어 컬러 베리에이션이 달라. 컬러 베리에이션이 달라요. 샤넬은 이런 거를 신은 책이나 한 거라. 그 팬티에는 이게 그 녹색 줄이 가 있거든요. 팬티와 팬츠의 중간 같은 게. 네. 마이크로 팬츠. 네. 공식 명칭이야? 마이크로 팬츠라고? 아니야, 팬티야, 내가 볼 땐 그거. 오, 왔어요? 왔어요? 정확하게 자기 엄마 거 위에 앉았어, 심지어. 엄청 소중해가지고 제일 미안 지향상 시원으로 쓰리라. 미용도 아는 모습인데 나왔네. 그래서 네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6인 거고 이게 40인 건데 온통 판 사이즈는 거의 규격이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네요? 눈대중 이렇게 없나 사람이? 확실히 온통 사이즈도 차이가 있다. 근데 보면 여기는 되게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여기서 보이는 거. 근데 난 허리가 얇아서 나쁘지 않아. 되게 할 말이 없다. 굉장히 할 말이 없네. 전 허리 얇지 않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금 차이가 없게 만들었는데 허리 부분이 그렇구나. 길이 차이 한번 볼까요? 요런 이만큼 꽤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여기가 또 덜 끼니까 올라갔다가도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밑으로 내려 풀오버가 동일한 사이즈도 좀 더 밑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